working skill이라고요. 또는 I have a broad-wide human networking 그래요. 나는 사람을 많이 알아요. 나는요 무슨 일이 생기면 변호사도 바로 데려올 수 있고요, 판검사도 알고요. 나는 어디 회사들 각장 사장님들도 알고요. 뭐 나는 굉장히 인맥이 좋아요라는 표현을 만약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interpersonal은 인맥이 좋다는 걸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human network skill은 인맥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 좋죠? 그쵸? Human networking이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인맥 관리 잘하는 사람들을, 이건 좀 다르니까 이건 한국말로 따로 쓸게요. 요렇게 써요. 이렇게 따로 해야겠다. 근데 약간 두 개가 비슷하죠? 두 개가 약간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Interpersonal skill은 대인관계, Human networking skill은 약간 인맥 관리 잘하는 거. 오케이? 누나 가슴 존나 커요 이러시는데 오늘 그 얘기 안 나와서 은근 서운하다. 니들도 그렇게 돌아서냐? 내가 오늘 월요일이라고 좀 가슴골 안 보이는 옷 입고 그렇게, 물론 집 앞에 오징어 아니고 오렌지 주스 사러 나가는 약간 그런 스타일로 입고 나왔다고 해서 내 그게 어디 가겠니? 니들 그렇다고 나한테 그렇게 칭찬 안 하면 나 좀 은근 서운해. 오징어, 오렌지. 야, 나 세련되게 오징어 말고 오렌지 사러 갈게. 미안해. 내 근성이 워낙 구려가지고 오징어 사러 갔어. 시카님, 오늘은 어디다 두고 오셨나요? 그러시는데. 여러분, 제 거 시상식 사진 보셨죠? 제가 뭔가 약간 진지한 거에 임할 때는 약간 좀 이렇게 녹출을 좀 적당히 하는 편이에요. 많은 분들이 제시카님 회사 갈 때도 그렇게 입고 가세요 그러시는데 저 여태까지 안 잘린 거 보면 모르시겠어요? 그렇게 갔겠어요? 그러니까 TPO를 안다고 하죠. 영어로, 한국말로도 그렇고 TPO, Time, Place and Occasion, 시간과 장소, 때에 맞춰서 옷을 입고 다니는데 월요일은 제가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입어요. 그렇다고 한들 어디 안 가요? 회사에 두고 온 거 아니에요? 방송하기 전에 이렇게 띄워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칭찬 이렇게 안 해주시고 저 섹시하다고 말 안 해주면 저 되게 서운해요. 감사합니다. 누나! 아, 언니 전화로 스피킹 같은 것도 가르치시나요? 그러시는데 매주 토요일은 저희가 영어 전화데이트 시간이 있고요. 지난주 일요일날에는 외국인 게스트하고 함께 여러분이 이제 저하고 이렇게 외국인이 스피킹하는 걸 직접 들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어요. 바라키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거 또 갈게요. 자, 요 다음 성격입니다. 굉장히 한국말로는 길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한테 만약에 나한테 부장님이 일을 두 개 줬고 과장님이 업무를 한 개 주면서 나눠 하재. 내가 원래 하던 데일리 업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거, 업무도 있는데 나 어떻게? 이런 상황이 와요. 여러분 한국말로 딱 하니까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월 보고서도 써야 돼. CEO한테 뭐 보고도 해야 돼. 뭐 저기 지사장한테 전화도 해줘야 돼. 막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자, 뭘 일이 하는 많은데요. 이제 멀티플레이어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예요. 그것도 이거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회사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일이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는 이 일만 하고 싶은데 이 일도 사람이 주고 이 일도 줘요. 그러면 나는 어차피 몸은 하나고 머리는 하나니까 이 일을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지 구분해야 돼요. 부장님이 높은 사람이니까 부장님 일을 먼저 처리하고 과장님 일을 그 다음 처리하고 내일은 뭐 부장님 과장님이 좀 알아서 좀 뒤를 봐주시겠지. 그렇죠.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일할 걸 아는 사람을 굉장히 현명한 사람으로 봐요. Multitasker, very important. 하지만 어차피 멀티태스커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먼저 정해서 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한 단어로.
한 단어로. 성게님 아니야, 아니야. 한 단어야. 슈퍼맨 아니야, 슬레이브 아니야. Priority. It's something with priority, but something else. 뭐야? 듀얼 코어 뭐야? 말도 안 돼. 자, 여러분께 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많은 답들이 priority. 발음 따라 해보세요. Priority. Priority 할 때 혀를 뒤로 넣으셔야 돼요. Priority 라고 하는데, 맞아요. Priority가 들어가긴 해요. 근데 그걸 한 단어로 나는 이런 스킬 또는 능력, ability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실 때는 그냥 단순하게 놀라실 거예요. 깜놀하실 거예요. I have prioritization. 나 미안해. Prioritization ability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쉽고 깔끔한 단어인데 잘 못 쓰시죠? 멍해졌어. 이러면 회사 인사과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 얘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우선순위를 먼저 둬서 일하는 걸 찾는다는 얘기구나. 입에 안 붙어요 그러신데 괜찮아. 어차피 말할 땐 이 단어 안 써. 이 단어는 이력서, 커버레터, 이렇게 공문서 이런 데 많이 들어간 단어. 그러니까 공문서라기보다 이렇게 written English, 쓰는 English 많이 들어간 단어야. 그래서 prioritization ability. Got it? 그러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런 스킬들 제가 조금 더 몇 명 요거 드리면 multitasking skill. 보세요. multitasking skill은 아주 많은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애가 일을 시켰는데 한 일만 막 빠져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I have multitasking skill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I am a multitasker라고 하시면 나는 그걸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표현이 돼요. Okay? multitasking skill 또는 multitasker. 자, 그렇다면 요건 어떻게 할까요? 저는요, 이 자리가 계약을 따내고 협상을 해야 되는 자리야. 말로 먹고 사는 자리야. 막 이 사람한테 막 말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 좋은 회사니까 우리 회사랑 좀 같이 거래하시죠. 뭐 이러고 가격은 여기에 좀 싸게 맞추시죠. 뭐 이런 거 있잖아. 대화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 사실 굉장히 많고 대화 기술은 너무 사실 좀 기본이긴 해요. 근데 이거를 되게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잊지 않는 한 요 기술을 많이 놓치시는데 진호야 잘 들어가. 뭐라 그러죠? 그러면? 방송 들으시면서 추천 한번 부탁드려요. 닌자님이 말합니다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가르치는 거에 빠져있다 보면 추천 버튼 눌러달라는 얘기를 까먹게요. conversational skill이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conversational이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talking skill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고급스럽게 쓰면 commercial은 아니지. communication skill이라고 합니다. 사실 conversational skill은 그냥 hey how are you 이런 거고 communicational skill은 뭐 이렇게 communicational skill은 정말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사람들 누군가를 굉장히 설득할 수 있고 나한테 빠져들게 할 수 있고 요 능력을 가진 사람을 communicational skill communication skill이라고 하자. Sorry 너무 긴 것 같다. conversational skill하고 비슷한 것 같죠? 그거나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있잖아. 네 머리에서는 그게 그거나 같지? 이력서를 보는 사람한테는 약간 틀리다. 왜냐? 비즈니스에서는 conversational skill이라는 말보다는 communicational skill이 더 많이 쓰여. 대학에서도 그렇고 비즈니스에서는 훨씬 더 communication skill이 많이 쓰여. 또는요, 요거를 스킬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뭐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Good communicator. I am a good communicator.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Okay?
월 스미스는 아니지. 개브라, 너또 그럴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제가 어디서 가져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네, 알아요, 여러분. 영어 이력서를 급하게 써야 됐다. 그러면 네이버를 막 뒤지죠. 네이버를 막 뒤져서 가시는데, 저도 베껴요. 저도 제 이력서 쓸때 남의 거 베꼈고, 남의 표현 좋은 거 베꼈는데, 그러고 보니 들어가세요. 구글에 영어로 쳐서, 영어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써놓은 걸 보면, 걔네들이 엄청 잘쓴건 오히려 어렵고요. 적당히 써놓은 것만 봐도 우리가 베끼기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뭐, 내가 만약에 지원하는 분야가, 뭐, financial planning이다. 재정기획부다. 그러면, financial planning sample cover letter. 이렇게 치면 다 나와요. 그럼 거기서 한 시간 정도 투자하셔서 좋은 표현 뽑아내가지고 내 이력서에 대입하시면 돼요. 물론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는 안에서 써야겠죠. 근데 그거를 한글말로 다 치지 말고, 그러니까 아예 미국 쪽, 아예 영국 쪽, 아예 호주 쪽 사이트 가서 그 사람들이 쓰는 말로 찾아내는 거죠. 누나, 방귀 무슨 냄새 나요? 라고 밥 먹어야 너도 오늘도 한결같이 와서 묻는구나. 오늘 누나 방귀 냄새는 꽃향기야. 늘 그랬듯이. 바라키님, I am good at 구글이 아니라 구글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I'm good at 구글링. 구글은 사이트 이름이지만 구글을 찾는 행위를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어요. 구글링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글은 새로운 단어예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야, 있잖아. 이번에 현대카드에서 뭐 전시회 연다는데 그거 뭐지? 그랬더니 내가 네이버 뒤져볼게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Let me Google it. 그래요. 그러면 구글이 동사처럼 사용이 되니까 야너뭐 해? I'm googling right now. 구글링 한다는 건 검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치님 밥상 10개 사과 감사합니다. 나 좀만 쉬었다 할래. 나 너무 많이 공부해서 머리 아파. 우리 벌써 1시간 10분째 하고 있어. 나 갑자기 너무 많이 해서 이제 갑자기 좀 놀고 싶어. 나 놀래. 완전 뭐 공기업 있잖아. 데빌 루피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쵸? 루피를 다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가? 데빌 루피님 안녕. 별비전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루피님.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아, 구프. 오케이. 쏘리. 네, 데빌 루피님. 진짜 오래간만. 별비전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자, 예의 바른이라는 건 뭐라고 할까요? 자, 여러분. 여러분, 제가 또 예의 반이라고 물어보니까 폴라이트 쓰시려고 그랬죠? 제가 썼어요. 이제 여러분 못 쓰세요. 야, 폴리티칼 누구야? 선개님. 선개님 폴리티칼이요? 선개님 강퇴하셔야 되나요, 지금? 이런 식으로 좀 화나게 하실래요? 젠장. 자, 잠깐만. 여기서 중간 설명 한번 할게요. 예의 바른인 건 폴라이트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세요. 맞죠? 그리고 polite라는 표현은 제가 이미 답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시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설명 한 가지 하고 넘어갈게요. political이라는 표현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I think Jessica is very political. 그래요. 무슨 뜻일까요? 제시카 되게 정치적이야 라는 표현을 미국말에도 많이 써요. 즉, 무슨 얘기예요? 정치적인 거. 뭐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을 얘기하죠? 막 아부쟁이까지는 아닌데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더큰 자리를 올라가려고 그러고 이 사람한테 가서는 막 좋은 얘기해주고 저 사람한테는 막 무시하고 높은 사람한테는 더 잘해주고 내가 그렇죠 정치적으로 사람을 약간 이용하는 거 정치적으로 이간질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내가 정치적으로 상황이나 사람을 이용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political하다고 얘기를 해요. 막 또는 인맥을 막 너무 이용해가지고 막 누구네 뭐가 장관급 사람이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는 더막 해주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약간 약은 거 그것도 political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렇다면 마롱님 말처럼 위로 다시 올라가서요 예의 바른이라는 표현이 polite 외에 courteous라는 표현을 쓸수 있죠. 쓸수 있어요. 나쁘지 않은데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커티스라는 표현은 이력서에서는 잘 쓰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polite는 그냥 예의 바른 그냥 행동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커티스라는 건요, 호텔을 지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좋은 표현이에요. 큐리 러브용님 반갑습니다. 안개 고마워요. 커티스는 굉장히 이렇게 탁 이렇게 서 있고 호텔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막 몸짓하고 옷을 막 이렇게 딱 갖춰 입고 그런 느낌이 커티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국 단어로 이거를 다 예의 바른이라고 외우셨겠지만 살짝은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약간 정중하고 정중하다는 얘기야. 깍듯하다는 얘기야. 깍듯하다는 표현이야. 그래서 예의 바르는 커리스가 표현은 맞지만 이력서에는 잘안 쓰여요. 차라리 쉽게 good mannered. 왜냐? 우리는 결국 예의 바른다는 게뭐 선후배 잘 챙기고 사장한테 인사 잘하고 빅토르 안중근님 스티커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결국 그거 아니겠어? 회사에서 뭐 누가 깍듯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good mannered 요 표현이 훨씬 더 좋은 표현. 아니면 good 또는 뭐, well mannered. 좋은 표현이죠? well mannered. well behaved. 좋아요. well, 여기서는 behaved. 이런 표현도 쓰실 수 있고요. good manner. 또는 well mannered. 또는 good behaved. well behaved. 봐요. 개불아, well mannered 주로 쓰지 않나요? 그건 개인의 차야. 웰과 굿은 뜻의 차이가 없잖아. 너 자꾸 체크 걸래? 자, 그렇다면 회사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사람, 특히 한국 회사에서 좋아하는 사람은 충성적인 사람이에요. 뭐라고 할까요? I'm going to be your royal. 아유, 왜 말해줘? 왜 이래, 나? 방금 예문만 들려고 그러는데 왜 그것까지 얘기해주고 난리야? 굿보이 아니죠? 나는 당신의 회사에 굉장히 충성적인 employee, staff, member가 될 겁니다. 로열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 대까먹지 마세요. 이게 지금 중구난방인데요. 빨리 얘기할게요. 이력서를 잘쓴 영어글은요, 단어의 반복을 피해요. 절대 피해요. 단어의 반복을 절대 피해요. 내가 만약에 당신의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if I work for your company라는 말에서 만약에 worker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worker. 또 다른 말로 뭐가 있을까요? employee. employee. 맞지? 야, 맞지? 네. worker. employee. staff. member.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를 좀 바꿔주셔야 돼요. worker, employee, staff, member. 계속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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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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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ff 쓰면 되게 그리 무식해 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비슷한 단어, 동의어를 늘 찾아서 여러 가지로 바꿔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런 거는요, 토익에는 없지만 토플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토플이나 미국 대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에세이를 쓰셔야 돼요. 그 에세이에서 넘버원 원칙이 뭐냐면 절대 단어의 반복을 피해라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한국 사람이 확인을 한다고 해도 하라도 영어 이력서를 쓰실 때 똑같은 에세이예요. 같은 단어의 반복은 피하셔야 됩니다. 컬리그 아니에요. 컬리그는 동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계님, 내가 너의 직원이 되면이라는 거에서 컬리그는 아니죠. 피하는 건 좋은데 너무 어지러워 보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내 머리가 어지러워요. 요 단어들을 다 찾아서 쓰려면요, 내 머리가 어리스럽지 내 이력서는 좀더 화려해집니다. 세번 이상 나오면 어떡하죠? 그러면 워커 임플로이 스태프, 워커 임플로이 스태프 이렇게. 그러니까 워커를 두번 반복되게 안 쓰게 쓰면 돼. 그래, 다시 돌아오면 되지. 워커 임플로이 스태프, 다시 워커 임플로이 멤버 이런 식으로. 단어의 반복을 피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시는데요. 제시카가 방송을 하면서 참 좋았던 게 제시카의 방송에서는 영어 교육을 볼수 있고요. 또한 제시카의 방송에서는 제시카의 몸매 자랑도 들을 수 있어요. 제시카의 방송이 참 아프리카에서 재밌어요. 짜증나죠? 지금 제시카의 방송이 몇번 나왔어요? 네번 나왔어요. 한국말로 들어도 같은 표현이 계속되면 되게 무식해 보여요.
직업잼. 그러니까 여러분의 질문 너무 잘하셨는데 이건 사실 한국말로 바꿔도 지겨워요. 오케이. 제시카 그녀 글래머 역한 BJ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방송 보는데 EBS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시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강의할 바엔 EBS 가세요 이러시는데요 니들 EBS에서 이 정도 클래스 안 써줘. 날 안 써줄 거야. 내가 너무 외설적이잖아. 무두군 EBS 안 가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아니? 나 내가 EBS 가기에는 유튜브와 각종 페이스북에 떠다니는 내 야한 영상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아. 우리 엄마가 직접 찾아서 볼 정도로 너무 많아. EBS는 좀 힘들 것 같아. 야한 영상이 많아요. 왈루님 갑자기 급간식. 그러니까 야하다기보다 좀 제가 야한 의상을 좋아하잖아요. 전 뭐 전 야한 걸 좋아해요. 그리고 어젯밤 네 어깨 너머로 나 흙이 눈쳐봤어. 저 야한 거 좋아합니다. 울리는 전화벨 소리 받지 않는 야! 이러시는데 오빠 너 난 알고 있어. 저도 그냥 이렇게 막 깨부리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I never consider myself to be a very, let's say, ladylike and feminine and be quiet and those type of teacher. I never imagine myself. I have my style, my color, and my own thing. And I don't want to change. 밤이 지나면 다시 그 얘기로 넌 돌아가겠지. 누가 번역자 해주세요.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해석 불가합니다 그러시는데 저는 I don't want to change my style. 만약에 제가 다른 데로 가더라도 저는 I'm going to be me. Always wanna talk about hey I'm sexy.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나이가 더 들어서 제가 다른 직종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전 섹시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걸 I wanna tell the world that I'm a sexy woman and I wanna be sexy forever. Even though I turn into 60, 70, 80 years old, I wanna be sexy. Cause sexy is the things that only woman can have. 왜냐면 오직 여자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거잖아요.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뭔가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런 제 스타일이 아직 있기 때문에 EBS 뭐 몰라. 왜 방송분들 제가 머리 아프죠 그러신데 죄송해요. 제가 흥분하면 자꾸 이렇게 연거 튀어나와서 Sorry. 자, 몇 개만 더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단어의 반복을 피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뭐 gain, 얻었다, learn, 아이, 스펠링 그지야. 얻었다, gain, learn, 배웠다, 또는 obtain 쓰시라고 그랬고 이렇게 표현을 자꾸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런 걸 많이 써요. 뭐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내가 대학교 때요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러면 did를 쓰기엔 좀 그렇잖아. 그러면 I deliver.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내가 했다. I deliver. I implement. implement은 사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일을 착수하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또는 carry out 뭐 이런 표현. 아주 좋은 표현이 많아요. 그 사람에게 perform. Yeah, there you go. perform. 내가 perform 꼭 연극, 영화를 했다 할 때 perform이 아니에요. 그냥 무언가 행동을 하다가 perform이에요. 또는 execute. execute 약간 어렵긴 하지만 분명히 쓰실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단어를 conduct. very good. conduct. conduct. 요런 것도 내가 행했다. 요런 거. 너무 많아. 능숙한 이 앞에서 애가 되는 건 데빌빈이 myself, yourself가 누신지죠? 내 자신, 너 자신? 넌 웃어, 불러 그 수가 저거 다 토익 빈출 단어예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력서도 비즈니스 영어니까. 다 필요 없고요. 저 승가에 다이빙 하고 싶어요. 어떻게 문좀 열어놓을까요? 들어오시기 쉽게 어떻게 문좀 열어놔요? 굉장히 그 빠듯하실 텐데. 미티 아니야. 강티당했는데 웃겨요 이러시는데 사실은 그래요. 나는 이런 분들이 있어야 방송이 재밌어져요. 진짜 지금 여러분들처럼 막 마이셀프 유어셀프가 무슨 뜻이에요? 제시카님 발음 그거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까 공부한 거안 들었으니까 이 채팅창 좀더 올려주 더 노, 이렇게 길게 해주실래요? 너무 모범생만 있으면 내가 드립을 못 쳐. 근데 저런 분들이 간혹 아직 매니저님들한테 안 걸려가지고 강퇴를 안 하신 분들이 막 있으면 제가 콕 집어내가지고 저분들을 드립을 쳐야 우리도 공부도 하면서 놀 수가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매니저님들이 턱도 칼 같으셔가지고 저런 분들 보고 나서 바로 잘라버리거든요. We are nerd! 그러신데 하바드님 우리는 널드입니다 하실 때늘 생각하세요. 하바드님 제 지적질 좀 할게요. 우리 하바드님이 We are 널드래요. 틀린 문장입니다. 왜 틀렸을까요? 항상 생각하셔도 돼요. 한국어에는 없는 표현이죠. 하지만 영어에는 있어요. We are nerds. 복수예요. 이거 좀 틀리지 마세요. 복수 단수. 이런 미친년엔 그만. We are nerds라고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버드 얼간이는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범생을 보통 약간 비하하는 발언으로 널드라고 해요. 근데 뭐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너를 막 개새끼 소새끼 할 정도로 비하한 건 아닌데 그냥 우리는 뭐뭐 뭐 찌질이 모범생이잖아. 약간 요 느낌. 차르님 별풍선 다섯 개 펭가 어서 오세요. 약간 찌질이 모범생, 약간 앙큼 너무 큰거 쓰고 다니고, 약간 여드름 박박 나고, 약간 엉덩이, 교복 엉덩이에. 너무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교복 여기 엉덩이 부분이 되게 빤딱빤딱 되는 거 알지? 약간 그런 애들? 근데 그건 날라리 애들도 그러긴 하더라. 그 느낌 알죠? 엉덩이 여기 부분 되게 빤딱빤딱한 거. 그거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 아니면 안 돼요. 그 날라리 애들은 있잖아. 그 빤딱빤딱함이 없어. 그냥 뽀송뽀송해. 수업 시간에 잘안 앉아 있어. 아, 여러분. 지금 너무 다들 격하게 공감하신다. 방장님 경험담인가요? 그러시는데. 저 알잖아요. 고등학교 때칼좀 씹은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가고요. 또 어디 하다가 또 여기 왔지? 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판단을 잘하는 사람. 이런 게 있어요. What is your plan? If you are hired in our company, 네가 만약에 우리 회사에 직원이 고용된다면 What's your plan for the next 5 years? 앞으로 5년 동안 어떠한 그 세미 윈체스님 저희 매니저님이 답해 주실 거예요. 너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니라는 질문이 참 많이 나와요. 보통 마지막 질문이에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괜히 저는 이 회사와 관련된 무슨 뭐를 딸 거고요, 딸 거고 이것도 좋은데요. 그런 것도 좋은데 여러분이 뭐 보통 많이 쓰시는 표현들이 뭐냐면 I want to see myself grow up with the company. 회사와 같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And I want to move up 또는 promote. 제가 너무 주옥 같은 표현들을 좀안 쓰고 그냥 드려요. Move up. 단계가 올라가고 싶고 또는 프로모트 하고 싶다요. 어디로요? 지금은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인데 내가 결정하고 밑에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의 자리로 올라가고 싶다. 여러분, 과장만 돼도 리더입니다. 대리, 그러니까 회사에선 그래요. 대리 사원은 아직 리더가 아니에요. 근데 과장만 돼도 리더고요. 부장님 되면 당연히 리더예요. 물론 그 위에 더큰 리더가 있지만 중간급 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리더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래서 리더십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5년 차 돼서 과장만 올라가도 다 리더들이니까. 그쵸? 장이 붙으면 맞아요. 리더입니다. 맞아요. 창수님 되게 좋은 설명 감사하고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그 리더십이 있게 되려면 굉장히 판단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참 서론이 깊었는데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을 많이 하냐면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보면 자꾸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나는 이 자리에 뽑을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력서를 보는데 니들이 니들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 중에서 여기 자질이 맞는 애를 찾아내기가 참 힘든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 자질을 줄 테니까 이 자질에 맞게만 이력서를 써오시면 굉장히 뽑힐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물건을 늘 내가 파는 사람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사는 사람 입장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네가 중간급 관부까지 올라가서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판단을 잘하는 이 표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나 자주 맺는데 왜 자꾸 돌아가는 건지 어린 나이처럼 니들 지금 또 네이버 뒤지고 있지? 왜 이렇게 채팅창 조용해? 달구현이 well judge. 자, 결정하다가 뭐죠? 판단해주다. 잠깐만요. 어디서 도대체 classify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classify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classify는 아니에요. classify는, 여러분, classify는요, 요거는 빨간색이니까 여기에 두고요, 요거는 검정색이니까 이쪽에 두어요. 그래서 classify는 카테고리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classify의 동의어는 categorize랑 똑같은 얘기예요. 절대 결정하라, 판단하다라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classify는 분류하다예요. 왜 classify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판단하는 건 decide예요. decide 또는 단어 뭐가 있죠? determine이란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비슷하게 나와서 판단을, 요거는 근데 동사였죠? 이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줘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decisive, 결정하는 또는 determined라는 건또 살짝 다른데 이게요 영어가 다 비슷해 보여도 살짝 틀리는 게 decisive는 그래 결정했어 이게 decisive 한 사람이에요 딱 결정을 내리는 거 determined는 건요 딱 결정을 내리고 밀고 나가는 거 의지가 굳건하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약간 느낌이 틀려요. Decisive.